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협동 로봇 1위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상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사는 상장 이후 다양한 페이로드 라인업을 출시하고 여러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라인업을 개발해 매출 성장 동력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또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솔루션 개발과 판매를 통한 양질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해외 판매 채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는 15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하며 21일과 22일 청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